그대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로 제대로 칭견하는 거죠, 사실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을 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부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을 이해해야 돼. 이 환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감동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필사 입어 심신해 하야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칭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믿음의 바다에, 깊은 신심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뭐 환경 한 구절 촥 이렇게 듣고 마음에 확 다 와서 닿으면은 그 환희심이 일어나거든요. 신심이 나거든. 야, 이거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때 이렇게 이러한 이치가 있을까? 전혀 다른 세계니까요. 이거는. 근데 사람이 이런 무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하는 것도 참 큰 문제예요. 이거. 사람이 능력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불가사의하거든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인데 기껏해야 유형의 세계, 물질의 세계만 이해하고 그 나머지 세계, 정말 깊고 깊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그건 아주 큰 손해입니다. 사실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무형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큰 손해입니다. 보시 일체 열애도 하시니 일체 열애의 도를 널리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 이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 다른 경전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러한 것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것은 묘화신, 묘아신이 얻은 해탈이더라. 이건 이제 생아 발탁 발효 주림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얻은 해탈이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모소집 제공덕을 한 트럭에, 한 트럭 끝에다가 모은 모든 공덕을 급해선양 불가증이라. 겁의 바다 동안, 무수한 세월 동안 그것을 선양하더라도 다 선양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 위대성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위대성을 조금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위대함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설명하더라도 다 설명할 길이 없다. 환경만 두고 보더라도 환경 한 페이지 아니면 뭐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 속에 들어있는 깊고 깊은 오묘한 도리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은 다 설명할 길이 없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가득히 있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재불 방편 난사이여, 재불의 방편이 모든 깨달은 사람,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 불가사의하다. 사의하기 어렵다. 생각하기 어렵다. 어려움이여. 정엽이 능명 차심이로다. 정엽 주리신이, 주림신이 능히 이 깊은 도리를 밝혔더라. 이 깊은 도리를 밝혔더라. 그 다음에 안염 열애 어왕석에 내가 생각해보니 열애가 지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에 공양 찰진 무량불하사, 찰진 무량불, 이 세계를 먼지로 만들어서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렸다. 아까 저 맨 첫 구절에 보리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량 없는 부처님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열애가
지난 옛날에 찰진 무량불에게 공양 올렸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섰죠. 그리고 부처님을 이해했으면 받들어 섬기고 위해주고 그보다 더 큰 공덕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불공 없어요. 정말 진짜 그 훌륭한 불공이죠. 그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불공이니까 복도 제일 크게 짓는 것이고 공덕도 제일 제대로 닦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일불소 지점명하시니 그래서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지혜가 점점 밝아오니 그렇죠. 모든 찰진 무량불 누굽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다 보면은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지혜가 차츰차츰 밝아 점점 밝아온다. 하시니 이것은 염장 주림신이 깨달은 바더라. 일체 중생 제 행해를 일체 중생들의 모든 수행의 바다를 행동의 바다를 환경은 바다라는 말이 참 많죠. 왜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 행위하는 마음과 몸으로 행위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얼마나 쓰며 또 행동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바다죠. 그걸 뭐 한 달만 모아놔도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바다야. 하루 동안 우리 마음 쓰는 것 하나도 안 빠뜨리고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한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해놓으면은 양이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하루만 마음 쓰는 걸 가지고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존 일념의 실료지라 그것을 세존은 한순간에 다 안다. 중생들이 무슨 행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음모를 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야. 세존은 일념에 다 알아. 시간 알아. 오래 안 걸려요. 한순간에 다 알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세존이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뭔지 알지. 자기 자신이 뭔지 알죠. 참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 소리야, 그 소리야.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아무도 세상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도 지 혼자는 환히 알아. 자기는 환히 알아. 여시광대 무해지어 이와 같이 광대한 걸림없는 지혜야. 봐요. 우리가 다 그거 일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도 나 자신은 헤헤니 다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이 광대한 게 그 뭐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걸림없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참 아주 좁게 쓰고 어리석게 쓰고 그걸 막 그 말하자면 아주 그 소소한 이익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그렇지 그걸 우리가 본심대로 살고 그걸 아주 툭 터놓고 살면은 그야말로 광대한 걸림없는 지혜가 되는 거죠. 묘장엄 신이 능히 오입했도다. 묘장엄 주림 신이 능히 깨달아 들어간 도리더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년열의 정묘음 하사 항상 열애의 정묘음 고요하고 미묘한 소리를 연설하시사. 항상 연설하는 거예요. 고요하면서도 그 고요한 가운데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보생무등 대환이하야 누구하고도 같을이 없는 무등 대환이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환희를 내게 한다. 내가 아까 그랬죠. 신심은 제일 가는 재산이다. 그렇게 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환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등 대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같을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무등이란 말은 등이 없다. 최고라는 것이요. 누구하고도 등수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최고의 큰 환희를 내게 한다. 그렇습니다. 참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그 신심의 기쁨입니다. 숙이 해욕해 영업케 하시니 그 해욕을 따라서 다 영업케 한다. 해욕이 뭡니까? 이해와 욕망입니다. 사람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거 참 사람들의 그 이해의 폭도 가지가지입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다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나름대로 다 뭐 보통 교육 다 받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상식적인 거 다 알고 하지만은 그래서 비슷한 것 같죠.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 소견이 각각 다 달라. 특히 거기다 불교를 공부하고 또 특히 대성 불교를 공부한 그런 이들에게 그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 하고자 하는 것들 꿈이죠 뭐. 꿈이라 그것을 따라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욕심이란 뜻도 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꿈이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꿈이에요. 희망이고 그것을 따라서 다 깨닫게.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슨 사업으로서 성공하려고 하든지 공부로 성공하려고 하든지 예술로서 성공하려고 하든지 어떤 방면으로 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꿈을 다 여기 그 이치를 여기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환경 공부하면 사업적으로 머리가 터질 것이고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적으로 머리 터질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차시 내음 소행법이로다. 이것은 내음 주림신이 행한 바 법이더라. 그 다음 여덟 번째 열애 시현 대신통하사 열애께서 대신통을 시현하사 나타내 보이사 시방국토의 개 주변 하야 시방국토에 다 두루두루해서 지금 불교가 세월이 2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꾸 개발이 되고 곳곳에 전파가 돼가지고 저기 서양이라든지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불교가 다 이제 들어가서 다 불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시방국토의 개 주변이야. 시방국토에 어디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불석수행계 실령경케 하시니 부처님이 옛날에 다 수행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게 했다. 보게 하시니 자 보향광 소인문이로다. 보향광 주림신이 들어간 바더라. 들어간 문이더라. 그 다음에 중생 첨피 불수덕하고 중생들이 첨피 이 첨자는 간사하고 아첨한다 그 뜻이에요. 첨피란 말은 간사하고 아첨 머리 굴린다 이 뜻이에요. 첨자 피자가 머리 굴려. 그 본심대로 뭐라고요? 험피 험장가? 내가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간사할 험 아첨할 험 또 간사할 피 아첨할 피 그래요. 그 이제 고지 곧대로 본심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그래야 할 텐데 그 그새 꾀가 늘어가지고 머리 굴리고 그러면 결국은 덕에 손해를 보는 거야. 덕을 닦지를 못해 그대로 본심대로 정직하게 고지 곧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그대로 그게 덕이 되는 거죠. 수덕이 되는 거라 덕을 닦는 것이 된다. 그 사람들이 간사해가지고 머리를 자꾸 쓰는 거라 그래서 덕을 닦지 못하고서는 미혹에 침류 생사 중이라 미혹해가지고 생사 가운데 침류한다. 빠져서 흘러간다. 생사 가운데. 생사는 이제 이거는 죽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덕보고 손해보고 덕보고 손해보고 이것도 생사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도 손해보는 거라. 이것도 이제 생사예요. 호흡 호흡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것도 생사고 전부 그러한 그 반복되는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굴러다니게 된다.
위피천명 중지도 하시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이 되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중지도 여러 가지 지혜의 길을 천명했다 밝혔다. 여러 가지 지혜의 길을 천명했다. 그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면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게 덕이 되는 길이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덕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지혜로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처님은 이 많은 환경을 가르쳐도 그저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지혜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일깨워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가는 길은 스스로 다 알아요. 우리가 눈이 밝으면은 뭐 법당 찾아오고 법당에서 집에 찾아가고 하는 거 환히 알잖아요. 눈만 밝으면. 그렇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지혜만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그 요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묘광신의 소견이더라. 묘광 주림신이 본받으라. 열 번째, 불이 업장 재중생 하사 부처님이 업장 많은 모든 중생들을 위하사. 우리가 업장 타령 많이 하죠. 일반 불교에서 업장 타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장을 넣게 된다 하고 근래 또 이제 49제 백중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곳곳에서 49제 지내고 그러면서 또 의뢰의 업장 소멸을 한다 하고 무슨 천도제를 지내야 업장 소멸을 한다 하고 이제 그런 소리 해삼는 거죠. 그런 안목 그 자체가 업장 중생이라 사실은. 경어 억급 신의 현하사 억급을 지내면서 때맞춰서 이에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그 업장 타령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중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났다. 석가모니 같은 부처님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서 오신 거예요. 간혹 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지금은 뭐 미륵 부처님 시대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자기가 이제 생불이다 부처다 해가지고 뭐 종란도 따로 세우고 불교도 이상하게 설명하고 진짜 자기는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봐요. 경어 억급 시내현 억급을 지낸 뒤에 그때서 비로소 이에 나타나시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렇게 정법을 이렇게 설하는 그러니까 어디 쉽게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여 염념 상령견케 하시니 그 나머지 염념에 항상 보게 한다. 순간순간 그래서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소견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 업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업도 재무자선 종심기 우리 천수경만 하더라도 제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종심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 순간 어디 있다가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쓰는 순간 그때서 업장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야. 종심기야. 내 마음이 아이고 나는 업장 많은 중생이다 하는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무자성 종심기 아닙니까? 죄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내가 업장 많은 중생이다. 업장 소멸해야지 하고 이 더운 날 또 가서 시원한 데서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면 될 텐데 땀을 흘리면서 절한다. 절하고 나면 시원하긴 하지 좀.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은 평생 업장 타령합니다. 그 업장은 천수경만 하더라도 재무자성 종심기라 했잖아요.
제업은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내가 업장만은 중생이다. 제업만은 중생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때 있는 거야. 그때 있는 거야. 이 환경 같은 거 이런 구절 쭉 듣고 야 환희심 난다 좋다 참 부처님이 정말 이런 환경을 세상에 남겼구나 이렇게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신심으로 그냥 가득히 찬 사람일 뿐이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기는 뭐 붙일 거리가 없어. 뭐가 거기에 붙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순간에게 이 순간에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무슨 사주니, 팔자니, 뭐, 업이니, 신세 타령이니, 그게 어디 가서 붙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냥 환경 뿐이잖아요. 일체가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발 그런 생각 안 해야 돼요. 아이고, 왜 내가 이런 생각 하나 하고, 훑어버리고, 화엄성중, 화엄성중, 내가 화엄성중인데, 내 자신이 화엄성중인데 하고, 스스로 딱 그렇게, 신념을 가져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시원해지고 업장이 싹 소멸됩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염려에 항상 보게 하시니 차 광미신 광미신 저기 앞에는 광미라고 되는데 여기는 또 미광신이라 그랬어요. 미광신이 관찰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8주의 주산신 그랬어요. 주산신.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두고 생각하면은, 산이 뭐 대다수잖아요. 산이 대다수고, 평야는 별로 없는 거야. 평야도 산이 있어서 평야가 있는 것이고, 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산을 가서 관장하는 신 그런 말인데 산 그 자체가 신이야. 산이 그래서 주자 빼버리면 산신이 되잖아. 산신 산이 그대로 신이야. 산을 좌지우지하는 무슨 뭐 할매신이 있다 처녀신이 있다 무당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내가 그전 지리산에 좀 살았는데 지리산에는 그 참 그 내가 살던 그 구청암 부근에 무당들이 와서 한 번씩 칼을 갈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한참 뭐 하면 무뎌지거든. 그럼 와서 기도한다고.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그걸 그 사람들은 칼을 간다 그래. 칼을 갈아갖고 밑에 내려가서 써먹으면 이제 오래 쓰면 칼이 무뎌지잖아. 그럼 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다 기도하면 좀 이제 그래서 세무당의 영험이 있다는 게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장난한다고 그 사람들 기도하는데 뭐 일부러 내쫓는 건 아닌데 그 뒤에 살 가가지고 소리가 나거든요. 징치고 뭐 하는 기도할 때는 뭐 며칠 소리가 나는 거라 또 이제 공부하는데 좀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이제 장난한다고 살 뒤에 가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막요 소리 내서 외우지도 않아. 근데 그만 징소리도 잦아들고 춤도 안 춰지고 아무것도 안 돼. 야, 그 신기하대요. 아주 신기해. 그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뭐, 무슨 신을 모셔도, 목물음만 비춰도 그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그 불법은, 진짜 부처님의 정법은 그마치, 쎄, 아주. 쎄다고. 그래, 제발 스님들 좀 가주십시오, 가주십시오. 스님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사정사정 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또, 비켜주죠. 자리를 비켜주면은 또, 한참 쉬면 또 소리가 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경험들이 많은데, 산 그 자체, 산에 무슨 따로 그 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산 전체가 하나하나 신이야. 그대로 화엄성중이야. 우리들 자신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전부 화엄성중이고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화엄성중이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화엄성중이고 내 머리에 붙어있어도 화엄성중이고 떨어져 나가도 화엄성중이라 가나 오나 우리는 화엄성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으면 끝나요.
최고의 가치죠. 화엄성중은.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산신중들의 득법이라. 부차 보봉 개화 주산신은 보봉. 득, 입, 대, 적정, 광명,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큰 적정 광명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고요하고 안정됐다. 산이니까. 첫째, 산은 어떻습니까? 고요하죠, 산이 들어가면. 그리고 안정이 있죠. 산처럼 요지부동, 그런 말을 하잖아요. 태산부동, 이런 말도 하고. 우리가 선정을 닦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할 때도 탁 태산부동의 자세가 돼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림묘계 주산신. 화림묘계 주산신은 더 수습 자선근하여 자비의 선근을 수습해서 닦아서 성숙 불가사의 수중생 불가사의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을 성숙시키려고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성숙이란 말은. 불교의 입장에서 인과의 이치도 알고 세상의 그 바르고 참된 그런 그 이치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이치대로 살게 하는 무리수 안 뜨고 말이야. 무리수 안 뜨고 그냥 횡재 바라지 않고 복도 지어놓지도 않으면서 복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식 중생이 아니고 아 내가 복이 이마치인데 뭐 이쯤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나는 그 대신에 불법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복이 세상에 어딨나. 이 복 자꾸 키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 중생이야. 성숙한 중생이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뭐 70, 80대도 참 그게 덜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중생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 참 불교 이치 좀 배워야 돼요. 인연의 도리 배워야 되고 인과의 도리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 결국 그런 거 아는 게 지혜죠. 뭐 지혜가 무슨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인과의 이치 알고 인연의 이치 알고 그거 아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고당 보조 주산신은 고당 보조 높이 올라가면은 널리 바라볼 수 있죠. 보조가 되죠. 주산신은 더 관찰 일체 중생 심소라가야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좋아하는 바를 관찰해가지고 중생들의 마음에 뭐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뭐 뻔하죠. 뭐 한 가지 하는 걸 따라가지고서 음정 재근 해탈문이라 재근을 음정하게 하는 음숙하고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중생 따라서 뭐 다 즐기는 바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이진복의 주산신은 더 무변급해 무변급해 오랜 세월 길고 긴 세월 동안에 근정진 무연태 참 좋은 말이라서 내가 줄을 끊었습니다. 보면서 부지런히 정진해. 그리고 무연태야. 싫어함도 없고 게으름도 없어. 싫어하고 게으름이 없어. 해도 해도 재밌고 해도 해도 재밌고 나처럼 반면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가 더 있어. 왜냐? 곱씹고 곱씹으니까 맛이 더 우러나는 거지. 맛이 더 우러나면 더 재밌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씹을수록 맛이 더 나니까. 깨달은 분의 그 말씀은 한두 마디로 한두 번 사색하고 한두 번 곱씹어서 그게 맛이 다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곱씹고 사유하고 사색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살이에 각자 자기 인생살이에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보고 연관시켜보는 거야. 내가 오늘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게 뭐가 환경하고 연관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 게으르지 마라.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눈 감으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이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 근정진 무염태 한 해탈만. 그 무변 급해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인생은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 거야. 부지런히